저는 1971년도에 공업고등학교 화학기계과를 졸업했고, 1979년도에 당시 위험물 기능사 1급인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적이 있는 올해 68세인 늦깎이 만학도입니다. 우연히 이번에 저희 나이와 같은 68회 위험물 기능장의 시험에 운 좋게도 동차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왕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을 취득하게 됐으니 계속해서 소방시설관리사에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1차 시험은 CBT 시험으로 교수님이 강조하는 기출문제만 충실히 한다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번 2차 실기 시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이 강의 중 알려준 암기법에 따른 아는 문제를 접했을 땐 흥분할 정도로 들떴는데, 그래서인지 답안 작성 후 재확인 중에 착각했던 문제가 세 문제나 발견되어 고칠 수 있었는데, 새삼 여승훈 교수님의 문제를 끝까지 읽으라는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답안 기재 요령에 대해 저 나름의 한 가지 팁이라면, 혹시 모를 답안 작성을 고쳐야 될 상황에 대비해 공란을 확보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꽉 채워 작성하면 틀린 걸 발견해도 고쳐 쓰기가 힘드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뜻을 세운 이상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습 방법에 따른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그걸 뒷받침해주기 위한 자신에게 맞는 좋은 강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기시험은 아시다시피 주관식으로 답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시험이므로 눈과 귀로만 하는 학습 방법으로는 비록 알고 있던 문제라 할지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의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필기 노트를 빨리 하기 위해 선이 없는 연습장 스타일의 노트를 사용했고,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암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다음에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가며 반복적인 필기 방법으로 학습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모든 문제를 손으로 쓰고 동시에 저절로 암기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여승훈 교수님의 무료 동영상을 처음 접하고 강의 내용이나 열정적인 모습에 끌려 제가 선택한 배울학의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비록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으나 막상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은 수십 년간 위험물 분야와 떨어져 있던 상태이다 보니 거의 백지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했으나 교수님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암기방법 팁과 함께 반복적인 강의 방법, 예를 들어 실기 해설 강의에서 매 문제마다 때때로 알려주는 암기 팁과 함께 해당 답안을 비롯 연관되는 내용까지 말씀과 함께 일일이 칠판에 손으로 반복해서 쓰는 강의 방법으로 기억을 되살려주고 또 저절로 암기가 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의 학습 상태나 학습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기시험 준비와 함께 실기를 준비하는 조건이라면 필기 3개월, 실기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신다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물 기능장의 취득 사유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그것뿐만이 아닌 2차 시험 중 설계 및 시공 과목이 면제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이상 처음의 절실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계획적인 학습이 중요하겠죠. 한편으로 공부 중에 슬럼프에 빠지는 등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 등 주위에게 의도적인 광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요번에 이 자격증 시험 치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등의 광고가 되겠죠.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의 기간이 한 달 반 내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교수님의 의견대로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겸하여 실기 시험을 계산 문제나 반응식의 경우는 이해 위주로 준비를 하신다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해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